언니는 결혼 생활을 꽤 오래 한 걸로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지금 내년 운을 봤을 때, 언니네가 조금 부부 사이에 삐그덕거리는 수전이 들어오고, 간제각기라는 수전이 들어와요. 간제각기라는 수전이 들어왔을 때, 뭐, 가정사를 보면, 둘, 합의를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들어오지는 않아요, 부부가. 그리고 신랑이 정말, 내 가정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인 건 맞아. 하지만 가끔씩 있잖아. 이 신랑을 읽어보면 이 신랑의 속내를 전혀 알다가도 모르는 조금 무슨 미스테리에 조금 속혀 있는 것처럼 많이 조금 알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사람이고, 내 완벽주의자를 갖고 있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자아가 되게 강해요. 그리고 남한테 흠잡히지 않을 만큼의 내 회사의 일도 뚜렷하게 잘 하시고, 내 가정사에도 정말, 뭐, 잡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내 집사람을 뒤로 케어를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성향이 되게 괜찮아요. 근데 왜이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부부 궁합이 잘 맞는데, 참, 언니네는 아직까지 집에 이렇게 보면 아이의 울음소리,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언니네는 거의 속궁합이 거의 맞지를 않는 건지, 아니면 여자로서의 많이 약하든가 그런 쪽으로 좀 들어오는데, 이게 언니가 준비를 작년, 재작년 한 3, 4년, 5년 전부터 언니가 한 걸로 들어오는데, 남자가 호응을 안 해준 거야? 아니면 언니가 그냥 남자한테 기다려준 거예요? 왜 기다려준 거냐고. 그러면 이게 조금 둘 사이에 아이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결혼 생활이 한 10년 가까이 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준비하는 거는 한 5년 정도부터 지금 준비를 하는데, 지금 제가 몸이 엄청 안 좋아요. 그냥 여자로서 이제 이게 자궁적도 안 좋고, 뭐 성근증도 있다고 그러고, 몸도 막 손과 발도 차고 배도 막 차고, 그래서 아이가 좀 생기기 힘들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지금 진단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시험관도 지금 여러 번한 상태로 지금 생활은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런 관계 속에서 큰 사건이 또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내가 또 하나만 물어보면, 이둘 사주를 보면 신랑 쪽에는 아이가 없는 사주도 아니고 언니 사주에도 아이가 없는 사주는 아니야. 근데 언니는 정말로 많이 많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잔병 치료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했었는데 이 신랑을 보면 한량의 사주를 갖고 있어요. 한량의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량의 사주는 젊었을 때 표시를 안 했더라면 분명히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을 때에는 이게, 그게 분명히 나왔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어디 가서 분명히 이 사주는 사고를 쳤었어야 돼요. 사고를 치었어야 되는데 사고를 안 쳤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제 해외에서도 좀 있었었고요. 좀 다른 지역, 뭐 일본이나 뭐 동남아 쪽에서도 많이 있었다고 하고, 그거는 이제 과거니까. 그리고 이제 좀 인기도 좀 많이 있었었나봐요. 20대 때뭐 30대 뭐 초반 이 정도에.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전 처,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몰랐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또 아이까지는 안지는 이제 그래도 몇 년은 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기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고, 제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신랑이 저랑 좀 관계가 안 맞는 건지 그건 모르겠고, 저는 일단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애절한데,
또 애절하다고 해서 막다 생기는 건 아니고 또 양쪽도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우리 이제 새로운 아이라는 뭐 입양하든 전에 이제 남편으로서의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는 저는 너무 제가 못할 것 같고 제가 용납이 안 되고 제가 힘들 것 같고 서로가 다들 상처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이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엄청 고민은 많고 아이는 또안 생기고 고민은 엄청 많고 아이는 안 생기지. 또그 아이를 또 데려오는 거는 제가 너무 마음적으로 여유나 그런 게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런 거는 또 싫지. 또 남편하고는 또잘 지내고 싶고 이혼 같은 것도 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 아이 하나 생겨서 그냥 알콩달콩 지내면서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열려 있고 하는데 남편의 마음도 모르겠어요, 진짜. 신랑을 제가 이제 말할게요. 신랑을 보면요. 그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중간중간에 봤을 거예요. 보면서 그 아이한테 많이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 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언니한테 저절로 몸이 가지를 않았었을 거야. 근데 이제 언니가 아이를 갖고 싶다 하니, 이 신랑이 아마 많이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핑계도 많이 댔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언니한테 정은 조금이라도 있었지만, 언니가 아이를 갖는다 하면 이 신랑은 호응을 전혀 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 수전에 저절로 이 신랑이 저쪽으로 아이한테 아마 많이 기운이 쏠릴 거야. 쏠리면서 그쪽으로 아이하고 많이 정을 이미 붙었고, 그래서 그 아이하고 내가 봤을 때는 운기를 보면 그쪽으로 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언니네는 내년에 어차피 이별수가 들어와 있어. 이별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랑한테 기회를 주세요. 신랑한테 기회를 줘서 신랑이 선택을 잘해서 언니도 그거에 대한 반응을 조금 비춰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랑이 이별을 하자 하면 머나먼 당신이 이미 됐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토달지 마시고, 언니는 제2의 인생을 사시면서 분명히 나는 커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신랑한테 기회를 주세요. 뭐, 지금 내년에 사주를 보고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데, 사주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이게 또 불변의 법칙이 생겨서 다시 바뀌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우화가 좀잘 돼서 좀 방향을 해서 아이가 이제 간절히 원하지만 아이는 생기지는 않아요. 안고 있는 상태인데. 신랑이 안 바뀌어요, 언니. 신랑이 안 바뀌니까 내년에는 이미 들어와 있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진행이, 내가 점을 봤을 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되면은 다행이지만 안 된다 하면 저를 다시 찾아오세요. 알았죠? 지금으로서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은 신랑한테 기회를 주세요. 신랑한테 대놓고 언니가 아는 내색을 하지 마시고, 신랑한테 언지시 말을 던지세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거를 언니가 비추면, 이 신랑도 어느 정도의 눈칫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캐치를 해서 신랑이 아마 스스로가 이야기를 다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됐을 때 언니가 둘이 대화를 잘 해서, 물론 이혼을 안 하면 좋지. 이혼을 안 하면 좋지만 내년에는 언니네가 천원 없어도 이별수가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신랑이 언니한테 아마 다 모든 걸 주고선 그쪽으로 가는 형국으로 들어오니, 그렇게 아마 상황을 봐 보세요. 알았죠? 네, 한 가지 더. 이혼이 꼭 답인가요? 지금 네. 너무 힘들고 세월이 결혼생활도 하고 지금 아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힘들고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자기 자식과 이런 걸또 바라보고 있으니까 있었다고 하니까는 너무 그냥 힘드네요 지금. 무너지 내년에는 잘 대처할 수 있는 시기가 들어오니까 내년에는 신랑이 아마 스스로가 많이 미안한 감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마 정리하자고 해서 언니 쪽으로 많이 아마 배려를 해줄 거예요. 자기도 미안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